이걸 1번부터 4번 라인까지 한번 페달링 하시면 돼요. 힘들다. 1번, 2번 제일 끝에 여기 코너 직전에 다 모이실게요. 하나하나를 모글이라고 불러요. 하나하나를 모글이라고 부르고, 이제 모글을 연결해 놓은 거를 펌프 트랙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MTB로 펌프 트랙을 타는 이유는 이제 이런 올마운틴 주행에서 필요한 탄력 주행이잖아요. 페달링을 안 하고 펌핑을 통해서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속도를 붙여가는 이런 라이딩에 필요한 기본 동작과 테크닉들을 이제 익혀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아주 빠르게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뉴트럴 포지션만 생각해봐도 오르막을 올라갈 때랑 내리막을 내려갈 때 자세가 완전 다르죠. 네, 그 동작들을 산에서도 아주 빠르게 스위치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작들을 여기서 미리 연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내 스스로 난이도를 올려갈 수가 있어요. 네,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는 거고, 또 페달링을 하지 않고 진입해서도 탈출할 때 속도가 높아지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거고, 속도가 유지되시는 분들은 기본은 하시는 거고, 속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못 하시는 거죠. 네, 지금은 속도가 떨어지실 거예요. 1번, 2번은 워낙 간격이 크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3번, 4번은 페달링 안 하고도 펌핑의 롤링만 잘 하시면은 속도가 계속 붙어요, 탈출할 때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하시는 건데, 모글은 펌핑 앤 롤링으로 타신다고 보면 돼요. 네. 자, 펌핑은 아래로 꺼져 있는 이 U자 구간 있죠? 아래로 꺼져 있는 이 U자 구간에서 펌핑을 하는 거고, 위로 솟은 이 고봉, 위로 솟은 구간은 이제 롤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펌핑 앤 롤링, 앤 펌핑 앤 롤링,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연결해 가는 거고, 자, 펌핑 앤 롤링은요, 100이라는 기준에서 비율 싸움이에요. 내가 펌핑을 50 했으면 롤링을 50 하는 거고, 네, 펌핑을 90 했으면 롤링을 10 하는 거고, 100이라는 거 안에서 서로 섞어서 내가 어떤 라이딩의 표현을 가져갈 것인가를 섞는 거예요. 펌핑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당연히 속도를 좀 더 공격적으로 내는 상황이고, 롤링의 비중이 높은 거는 내가 나고 있는 속도와 이 지형을 최소화해서 약간 수비적으로 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에는 잘 타려면 펌핑의 롤링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돼요. 또 지형에 따라서 좁은 구간이 있고 깊은 구간이 있고 먼 구간이 있고 짧은 구간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지형에 따라서 리듬을 계속 바꿔 가셔야 돼요. 얘는 음악처럼 일정한 박자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네. 가다 보면 속도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지형도 바뀌잖아요. 그 지형에 계속 유연하게 내가 리듬이 계속 바뀌는 이런 라이딩을 이제 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리막이 길면 길게 다운 하셔야 돼요. 오르막이 길면 길게 올라가셔야 돼요. 모든 동작을 딱딱 끊어지게 짧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형에 맞게,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이해되셨죠? 네. 자, 우리가 처음에 해볼 거는 일단은 롤링은 신경 쓰지 마시고 펌핑만 해볼게요.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 그러면은 넘어가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다운업, 기다렸다가 자전거 내리막으로 가면 내리막에서 다운, 오르막에서 업. 근데 다운, 업, 다운, 업 아니고요. 다운업, 다운업, 연결, 다운업, 연결. 아시겠죠? 자,
하신가요? 아까로 인터벌이 좀 길 때 네. 하고 다운을 다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길더라도 다운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업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킬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데 끊으면 업을 이렇게 하시게 돼요. 자, 다운 업이 나오기 전에 그럼 업을 그냥 자연스럽게 200까지 마시고 쭉 올라간다는 느낌. 네,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다운을 예 무릎이 무르셔요. 예. 근데 많이 안 구부리고 상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무릎도 좀 구부러져야 되는 네, 내용인데 그 부분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그럼 다 잘 되시는 거죠 지금? 잘 안 됩니다. 너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뒤로 쫓아가면서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모습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 안 되는 게 조금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나 그런 것들을 살짝 여쭤보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저랑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스스로도 이게 서로도 좀 봐주시면서 뭔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 답을 찾아갈 때 그럼 뭘 기준으로 찾아가야 되냐,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는 기준을 갖고 찾아가야 됩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근데 그거는 이미 오늘이 6회차잖아요 제가 5회차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네.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안 될까요? 뭐가 안 된다는 걸로 느껴지고 뭐가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된다의 기준이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속도로 네. 갈수록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타는데 뭐 느낌이 썩 좋지 않죠? 뭔가 턱턱 걸리는 느낌도 나고 애매한 구간도 생기고 그쵸? 이걸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려가야 되는 건지 올라가야 되는 건지 막 이런 것도 생기고. 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내리막과 오르막을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쵸? 지형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돼 있지만 어쨌든 내리막은 내리막이고 오르막은 오르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리막에서 해야 되는 자세, 오르막에서 해야 되는 자세를 안 하니까 애매한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건 뭐죠? 아예 안 했다가 아니라 어떤 분은 잘못하고 어떤 분은 안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못 하기도 하고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안 하고 가기도 하고. 그쵸? 네. 어쨌든 내리막과 오르막에서 해야 될 거를 잘 안 하고 계시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내리막에서는 어쨌든 내리막 지역에 맞는 무슨 포지션이죠? 네, 다운 포지션. 근데 내리막 지형에 맞는 뉴트럴 포지션에서의 다운 포지션. 그쵸? 네. 그 다음에 오르막에서는요? 오르막 지형에 맞는 업이지만 그것도 어디예요? 뉴트럴이어야 됩니다. 중심. 이해되세요? 네. 자, 오르막에서의 뉴트럴은 어디일까요? 약간 안도로? 들 위로 올리고? 결국에는 얘기하면 중력 방향. 그쵸? 수직으로 쓰셔야 돼. 네. 그러면은, 자, 관계가 우리 별라이더님 한번 봐보세요. 자전거 한번만 돌려주고. 오르막 쪽으로. 이게 이제 오르막이죠? 자, 그럼 우리 눈으로 먼저 볼게요. 이게 오르막이면. 자, 이 자전거와 이 경사가 갖는 수직 방향으로 서보세요.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가 어디예요? 크랭크축을 따라서 쫙 올라왔을 때 안 잡고 살짝 앞을 지나고 딱 직립하는 이 수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크랭크축을 따라서 쫙 올라왔을 때 안 잡고 살짝 앞을 지나고 딱 직립하는 이 수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자전거 위에 한번 올라가보세요. 오르막이니까 무슨 포지션이어야 되죠? 업이죠. 자,
자, 그러면 업으로 딱 뉴트럴로 서보세요. 여기 맞아요? 수직 방향이잖아요. 왜 서 있을 때랑 다르세요? 그쵸, 여기죠. 오르막은 이 자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별라이더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전거 위에 있다 보니까 수직으로 안 서시고 어디로 가시냐? 저 일로 가세요. 자, 이렇게 가면 상체가 낮으니까 지형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자전거가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내 품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오르막에서 탄력을 받아서 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내 품안으로 들어와요. 이거는 뭐예요? 롤링의 준비 자세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붙여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펌핑. 우리가 이번에 펌핑 내려와 주셔도 돼요. 우리가 이번에는 펌핑 위주로 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롤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걸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타지는 거예요. 네. 여기를 타실 때 내가 뭘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내리막 자동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리막은 두 가지 뉴트럴 포지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속도가 느릴 때와 빠를 때. 우리는 여기를 지금 느리게 가는 거예요? 빠르게 가는 거예요? 느리게 가는 것은. 느리게 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빠르게 가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내리막을 어떻게 해요? 뛰어가는 느낌으로 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뉴트럴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내리막 경사의 수직으로. 네. 지구와 수직이 아니라 내리막 경사와 수직으로. 그쵸? 그러면은 이 자전거를 기준으로 조금 앞으로 오실게요. 자, 이 자전거가 이렇게 내리막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구와 수직일 땐 뉴트럴이 여기죠. 그쵸? 근데 경사와 수직이면 뉴트럴이 그대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운 포지션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로 가야 되겠어요? 주점. 이렇게 앞으로 뒤집어지듯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뉴트럴 포지션이 지금 다 올라간 다음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섰어요. 자전거가 여기 이렇게 딱 수직으로 섰죠. 여기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세가 뒤로 빠져버리게 된 거잖아요. 여기 섰다가 이 경사와 맞으려면 내가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엉덩이가 죽으면 어떻게 숙여져요? 안 숙여지잖아요. 그쵸? 엉덩이를 세워서 이 경사에 맞게 수직으로 들어가면서 다운 포지션을 가져가셔야죠. 그러면 다리가 덜 구부러지게 되겠죠. 구부러지긴 하지만 얘가 같이 숙여져야 되니까. 요런 다운에 맞는 적절한 포지션이 잘 안 나오니까 또 내리막에서 속도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상체가 앞으로 가면서 숙이는 거랑 그대로 숙이는 거랑 속도 차이가 나겠죠. 그쵸?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여기 힘 빼시고 딱 일어나 보세요. 수직으로 여기 힘 빼시고, 네, 다리 펴시고 뒤꿈치 내리시고, 네, 그쵸, 그쵸. 딱 수직으로 힘 빼시고, 자, 여기서 다운 포지션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다운 해보세요. 그쵸? 엉덩이가 안장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엉덩이 세워서 뒤로 빠지세요. 숙이세요. 엉덩이 세우세요. 숙이세요. 그쵸? 여기서 다운 그대로. 네. 여기를 항상 살려놓고. 그런데, 자, 다시 업 해보세요. 엉덩이가 안장 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럼 무릎이 밀려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여기 공간이 다 죽어버린다고요. 엉덩이 세워서. 이 공간을 살린 채로 다운.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엉덩이 세워서 이 공간을 살린 채로 다운.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엉덩이 세워서 이 공간을 살린 채로 다운.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여기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전거를 다룰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리막 경사에 맞는 정확한 뉴트럴 포지션. 자전거 앞에 살짝 치워주세요. 앞에 살짝 치워주세요. 네. 자, 브레이크 잡 풀고 쭉 가볼게요. 앞으로 숙여서. 네. 그리고 그렇죠. 네. 이 경사의 방향으로 그대로 다운한 포지션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지금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운 포지션을 할 때 엉덩이가 자꾸 안장 방향으로 내려가요. 어떻게 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안장이 안 뜨시. 어떻게 여기 골반이 이렇게 스윙을 한단 말이죠. 안장이 다운을 하면서 스윙을 하면서 안 뜬단 말이에요. 업은 이렇게 하시고 다운은 이렇게 하시고. 이거 자전거 잘 타 보일 리가 없죠. 그쵸? 이해되셨죠? 네. 여기 공간을 죽이지 마시고 앉을 때 골반을 이렇게 스윙시키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제대로 엉덩이 살려서 여기 관절의 각도를 좁혀서. 네. 우리 다운 포지션 배운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네. 네. 요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셔야 되고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제 동작들은 좋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동작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드릴 거고, 또 공통적인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다운업이라는 동작, 다운업, 이건 이제 펌핑이죠. 펌핑을 할 때 업을 어떠한 뉘앙스로 하냐가 그 퀄리티가 결정이 되고, 그 퀄리티가 여기에서 협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업을 우리 저 그네 있죠, 그네. 그네 내리막에서 이렇게 쫙 U자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때 다리를 어떻게 하시죠? 쫙 펴서 푹 중력을 받는 느낌으로 딱 꼿꼿하게 버티시잖아요. 업이 그런 느낌이 나야 돼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업을 그네를 타다가 한번 그네 발판을 땅 하고 튕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네 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늘어났다가 탄력 때문에 수축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네가 힘을 못 받아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근데 업을 튕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업을 호핑하듯이 자꾸 튕긴다고 해요. 업은 튕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져서 펌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짧아지더라도 업은 끈적하게 하셔야 돼요. 쫙 풀서스펜션 자전거이신 분들은요, 샥이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이 나면 안 돼요. 들어가서 천천히 일어나지는 느낌만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튕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전거가 덜렁덜렁덜렁 튕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덜렁덜렁덜렁. 그러니까 속도가 계속 죽는 거예요. 하드테일이신 분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느낌이 나고 있는 거예요. 풀서스펜션인 분들은 덜렁거리는 게 보이죠. 네. 자, 제가 15만 번 자, 찍는다. 찍는다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먼저 올라가면 어떻게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자, 먼저 올라가면 어떻게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보셨죠? 네, 제가 진입하고 나서는 페달링 한 번도 안 했어요. 탈출할 때까지. 네. 이런 뉘앙스의 펌핑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질문 있으세요? 여기가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무시하세요. 원래 여기 3개짜리였는데 합쳐서 그래요. 그 코너가 이쪽 돌 때 어떻게 될지 좀. 코너는 네. 가능하면은 이제 와이드하게. 네, 와이드하게 이렇게? 해야지 내리막을 타면서 속도를 붙일 수가 있어요. 아까 발로 밀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발로 밀라는 게? 올라올 때. 자, 핀도 보세요. 펌핑은 다운 업이죠. 업을 자꾸 치지 마시고. 미시라고. 업. 다운에서 업을 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쵸. 아래를 미는 느낌으로. 네. 발바닥으로 페달을 미는 느낌으로. 발바닥으로 페달을 치는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미는 느낌으로. 발바닥으로 페달을 치는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미는 느낌으로. 발바닥으로 페달을 치는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미는 느낌. 아시겠죠? 네.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네. 딸려간다. 딸려가.
분 더 따라오시고 다음 분들은 보고 계시고. 저거 빨래 저게 저거 빨래 저게 저거 빨래 저게 빨래 롤링을 해줬는 것 같아. 내가 하면 몸이 되잖아. 마지막 조심. 업. 그렇죠. 아 다운 업. 그렇죠. 즉 가치 평가 잘한다. 즉 가치 평가 잘한다. 즉 가치 평가 잘한다. 어, 잘하시는데요? 잘해 잘해. 그렇죠. 이현 형님 잘하시네. 오 좋아요. 가평 1등 가평 1등. 약간 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오 대박이야. 손 되게 좋았어. 자 안 가신 분들 예뻐. 어 힘들어. 올라. 얘네 다시 와서 쌍화 타고 올라간다고. 그렇죠. 아. 어. 어 우리 롤링 수제, 펌핑 수제. 아니 다시 가면 이렇어. 할만하시죠? 네. 네 좀 잘 되는 느낌이 뭔지 받으신 분. 저 봅니다. 그렇죠. 아, 못 받으신 분. 전체. 점수는 0점이죠. 네. 주행은 괜찮아요. 네. 폼에 대한 점수는 지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폼은 아주 괜찮아지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 네. 근데 이 우웅 하는 느낌만 받으셨어도 오늘은 성공. 네. 혹시 네. 주님이 타라고 한 걸. 그쵸. 내가 네. 얼마나 따라했어. 전 열심히 따라한다고 했는데. 아, 그거는 충분히 생각하셨어요, 잘. 우웅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매주 받으셔도 1년을 하셔도 이 펌핑의 롤링 자세가 잘 안 나와. 그만큼 얘는 단번에 교육으로는 안 되고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열심히 하셔야 돼. 내가 여기서 좋은 자세를 또 우리가
산악에 가서 약간 와 저 사람은 진짜 좀 자세가 뭔가 멋있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탄다 뭐 준 선수 같기도 하고 그런 자세가 되려면은 사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타선 안 되고 내가 한 2, 3년 정도는 진짜 자전거에 내가 평생 탈 거 연습하겠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네. 그때는 50이 되셔서 입문을 하셔도 그때는 돼요. 네. 그렇게 타시면 주 한 3-4회를 내가 이렇게 뭐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타서는 그 영역으로 절대 갈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자세가 그런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하잖아요. 보기 좋은 자세가 자전거를 잘 타는 자세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펌핑으로만 탔잖아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이제 펌핑엔 롤링이라는 걸 연결을 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롤링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 오르막 올라갈 때 얘를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죠? 업을 하죠. 예. 업을 하는데 이제 업을 안 하고 뭘 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만큼 받아주죠. 얘가 올라오는 만큼 팔을 굽혀서 받아주고 내리막은 어떻게 해요? 얘를 굴려서 롤링 굴려서 내려가고 요걸 이제 우리가 롤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롤링 신경 안 쓰고 펌핑으로만 탔죠? 그래도 다 자연스럽게 롤링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네, 업과 다운이 연결될 때는 롤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더 느낌을 갖고 일부러 해보자 이거죠.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받아주고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누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굴려주고 그렇죠. 밀어주는 느낌으로 굴려주고 자 그러면 속도가 펌핑보다 더 안 나요. 속도가 더 줄실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롤링을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해보실게요. 자 그래서 다리 포지션은 그냥 자연스럽게 팔이 굽혀지면 굽혀지는 대로 팔을 밀면 다리도 펴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팔만 신경 쓰셔서 받아주고 밀어주고 받아주고 밀어주고 동선은 똑같이 처음에 했던 거랑 3번으로 가서 4번 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일어나요. 어떻게 해서? 업을 하는 거죠. 업을 하면 정상에서 어떤 자세죠? 필요 밀 게 없던데. 네. 자, 인지 구하라는 게 이런 거죠. 자, 얘 여기서 여기를 피시면 안 돼요. 다운을 하고 갔잖아요. 여기 피지 마세요, 주모님. 지금 여기 때마다 다 일어나시니까 뭘 받고 뭘 펴야 될지라는 거에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언덕이 나오면 롤링은 여기를 피면 안 돼요. 예. 굽히고 가서 올라오는 만큼 팔을 굽히고 경사가 마일드 안 돼서 얘가 잘 안 올라오잖아요. 그럼 내가 가세요. 핸들 쪽으로. 어쨌든 팔을 굽혀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롤링을 하려면. 어쨌든 팔을 굽혀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롤링을 하려면. 어쨌든 팔을 굽혀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롤링을 하려면. 오르막을 올라가는 동안 팔이 굽혀져 있는 자세가 안 나오면 내리막을 내려가면서 할 게 없어요. 굽혀져 있는 자세가 안 나오면 내리막을 내려가면서 할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언덕이 마일드에서 팔이 안 굽혀지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잡아라. 가세요. 핸들 쪽으로. 핸들이 얼굴 쪽으로 온다.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는 거. 핸들이 어디 쪽으로 와야 돼요? 가슴. 가슴 쪽으로. 가슴 쪽으로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요. 팔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이시면 안 돼요. 팔이 살짝 자연스럽게 벌어져서 받아주고 밀어주고 언덕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됐더라 생각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얼른 다시 어떻게 해요? 받아주고 팔로 푸쉬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팔로 미는 거 팔로 펌핑 아니고. 보셨죠? 예. 극단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처럼. 그래야 느낌이 온단 말이야. 해보실게.
받으셔야 돼. 일어나면 안 되죠. 그쵸, 그쵸. 일곱 받고 일곱 이대야 팔죠. 근데 어차피 지금 그걸 알려드릴게요. 연습하는 단계. 그러면 이제 기억나시겠죠? 1단계는 뭘 하셔야 돼요? 우리 처음 했던 펌핑. 두 번째는요? 롤링. 롤링. 그 다음엔? 펌핑 앤 롤링. 펌핑 앤 롤링. 자, 펌핑 앤 롤링의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다운. 업이면 펌핑이죠. 자, 업. 자, 다운 하면 굽혀져요. 그쵸? 그죠? 그 다음에 롤링이 끝나면 업이에요. 다시 다운 롤링이 끝날 때쯤에 업을 하면서 끝나야 돼. 자, 이게 동작이 요만큼 요만큼씩 겹쳐 있어. 자, 보세요. 업 하죠. 다운 하죠. 롤링 하는 게 아니라 업을 하면서 핸들을 당겨 오죠. 자, 롤링이에요. 자, 다운 롤링 업 다운 롤링 업. 자, 자전거 내려오셔서 같이 해보실게요. 다운 롤링 해볼게요. 다운 롤링만. 다운 롤링. 자, 순서는 다운이 먼저예요. 롤링 다운 아니에요. 다운 롤링이에요. 다운 롤링. 그 다음에 업. 다운 롤링 업. 저보세요, 저보세요. 다운 롤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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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운 롤링이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다운 롤링 업. 자, 자, 옆모습. 다운 롤링 업. 다운 롤링 업. 다운 롤링 업. 다운 롤링 업. 보이시죠? 옆모습. 다운 롤링 업. 다운 롤링 업. 다운 롤링 업. 그렇죠. 자. 고, 고 한번 같이. 다운 롤링 업. 강사가 틀리다. 잘한다. 자,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업에서 내려갈 때 뭐만 했어요? 다운. 기다렸죠? 업이 나올 때까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운, 롤링, 업. 자, 기다렸다가 다운, 롤링. 반대로. 자, 올라갈 때 업. 기다려요. 자전거 어디로 갈 때까지? 내리막으로 넘어갈 때까지. 다운 롤링 업. 다운 롤링 업. 리듬 아셨겠죠? 네. 다운 롤링. 다음에 나올 때까지. 네. 자,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구봉을 넘어갈 때 다운 롤링만 하면 업이 알아서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펌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머릿속에 무슨 리듬을 갖고 가셔야 되냐? 다운 롤링, 다운 롤링, 다운 롤링.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해보겠습니다. 다운 롤링, 다운 롤링, 그렇죠. 다운 롤링. 나가볼게요. 다운, 다운 롤링, 다운 롤링, 다운 롤링. 다운 롤링 업. 다운 롤링 업. 다운 롤링 업. 야, 그 같이 보면 잘한다. 아무래도 그 움직임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냥 솟았다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단 말이야. 네. 이해되시죠? 네. 우리도 이 지형을 살려면 이 지형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펌핑 앤 롤링으로 가져가 주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운을 할 때 발바닥 느낌을 가져가시면 자전거가 그냥 수평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탑에서 다운으로 다리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바퀴는 앞으로, 뒷바퀴는 뒤로.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등산. 떨어지겠죠. 내리막으로 내려가주는 방향을 해야 이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유선형을 가지고.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는 롤링부터 나가면 안 되고, 뭐부터요? 다운, 롤링. 네. 이해되셨죠? 네. 자, 펌핑과 롤링은 이론적인 것까지 해서 오늘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네. 우리 이제 베이직 점프로 넘어갈게요. 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목을 올라가기 전에 그 앞에서 돌려서 여기 오른쪽으로 타고 이렇게 쭉 오셔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서 뛰고, 돌아서 올라오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적응을 좀 하셔야 되니까 일단 그냥 몇 번 뛰어보세요. 뛰어지면 뛰어지는 대로, 안 뛰어지면 안 뛰어지는 대로. 그냥 중요한 건 그냥 여기 내리막에 딱 진입하면 페달링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내려가세요. 멋있다. 오, 나이스. 한 번만 더. 높이가 틀리네, 높이가. 그니까. 아, 이번엔 받으시. 자. 오케이. 울하지 말고. 괜찮냐? 아, 좀 불안했다. 아, 오늘 아까 그 립점프 산행해서 아까 저 넘어졌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 뒤 안장 있잖아요, 안장. 여기 가슴이 닿았어요. 근데 뭐 세게 다니지 안 다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보호대를 안 했으면은 저 또 윽 할 뻔했습니다, 진짜. 아, 사랑합니다. 알리에서 오늘 보내줘가지고 오늘 착용했는데, 야, 사랑합니다, 알리. 한 번만 더. 알았어. 우리 오르막에서도 이제 뉴트럴이 두 가지죠? 그죠? 네. 지구가 당기는 중력 방향으로 쓰는 뉴트럴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르막 경사가 갖고 있는 경사와 수직 방면으로 쓰는 뉴트럴이 있고, 자, 점프가 이상적으로 잘 되려면 경사가 갖고 있는 뉴트럴이 여기죠? 이렇게 요 방향대로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있어요? 그대로 하겠죠. 이티처럼 이거를 활주로 삼아서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바퀴가 이렇게 탈출할 때 다리가 돌아가면 되겠어요. 버티면 내가 어떻게 견인되겠죠. 네, 그 상태로 쭉
날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처음부터 그 각도를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오르막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일어나 버리면 무게가 어디에 실리겠죠? 앞으로 앞쪽부터 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이 바로 떨어지는 생기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오르막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갈 때랑 조금 다른 점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자, 우리가 이거 오르막이라고 생각하면 아빠 그냥 딱 진입하면 바로 어떻게 했어요? 억울했죠? 그게 아니에요. 살짝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가정과 살짝 뒤집어지는 거죠. 각도를 가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발바닥을 방향으로 맞춰서 일어나 주려고 해주려고 하면 자전거가 자연스럽게 크기 시작합니다. 각도를 가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발바닥을 방향으로 맞춰서 일어나 주려고 해주려고 하면 자전거가 자연스럽게 크기 시작합니다. 업을 하는 뉘앙스와 타이밍과 개념을 내 머릿속에서 살짝 바꾸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요? 점프. 점프를 하기 위해서. 우린 여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뉴트럴에서 올라가는 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아니라 자, 뉴트럴에서 올라가는 거 살짝 기다렸다가 자, 뉴트럴에서 올라가는 거 살짝 기다렸다가 자, 뉴트럴에서 올라가는 거 살짝 기다렸다가 보셨죠? 네. 살짝 기다렸다가 어떻게요? 기다리니까는 업을 할 시간이 짧아지겠죠. 짧아지는 것만큼 조금 빠르게 움직이죠. 올라갈 때 손을 펴야 돼. 다 펴면 제일 좋아. 근데 펌핑이잖아요. 다리를 따라서 손이 가야지. 손이 피는 건 아니에요. 다리가 펴지니까 손이 펴지는 거죠. 그럼 랜딩할 때는 뒷발부터 때리죠? 아니요, 같이. 같이? 네. 같이 떨어지거나 앞바퀴부터 떨어지거나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점프. 그럼 이렇게 점프를 이 상태에서 뛰고 네. 공중에서 네. 다시 그렇죠, 뉴트럴. 뉴트럴 우리 드랍할 때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다리 버텨야 되죠? 두지 않죠, 안 되는 거. 아, 그렇죠. 딱 요 정도. 네. 요 정도. 네. 자. 다리를 아무리 세게 펌핑을 해도 다리를 아무리 세게 펌핑을 해도 속도가 안 나면 펌핑 점프가 세게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를 내서 점프를 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속도를 내려면 적응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두렵지 않아야 되니까 펌핑을 세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냥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속도를 점점 적응함에 따라서 안전하게 올려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어느 정도로 하시면 좋냐면, 주위에서 높이가 살짝 요 정도. 저 정도가 딱죠. 저 정도도 어울린데? 요 정도를, 매번 계속 안전하게 뛰는 거. 하시면 이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되고요. 자, 요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도 좀 더 나갈 거고 한번 해보실게요. 점프를 잘 뛰시네. 준영는 칭찬 받았어요. 재능의 때. 준영는. 준영님도 괜찮으시고 지금 점프 잘 하고 계세요. 지금 점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뭐냐면요. 뉴트럴에서 다운 포지션으로 굳어서 여길 다 오세요. 그 다음에 와서 뭐만 하려고? 업만 하려고? 아니에요. 뉴트럴에서 점프를 떼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농구 선수가 가서 레이업 하겠다고 오리걸음으로 오면 되겠어요? 그냥 드리블 치고 오다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다운업 해야죠. 릴렉스되어 있는 상태로 뉴트럴로 오다가 점프대에 와가 점프를 뛸 포인트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운업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다가 여기 오면 이제 업 해야지 페달하고 분리되죠. 당연히 그렇죠. 뉴트럴로 추 리듬 타고 오다가 여기서 해야 될 때 어떻게 움직이면서 다운업 하셔야 돼요. 그게 되시니까 지금 점프가 펴지시는 거고 그게 잘 안 되니까는 자꾸 더 틀려요. 이해 되셨죠? 네. 볼게요. 점프에 재능이 있으셨네? 딱 그러던데. 여기서 거기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때 좀 숙였다가 발을 이렇게 지그시 편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 올라갈 때
그것만 해도 조금 더 쓸 거. 너무 세게 안 돼. 아, 속도 안 나니까 안 뜬다. 무리하지 말고. 아, 두 칸만 있었으면 도전해볼 만한데, 저 세 칸이네. 그렇네. 좀 아쉽네. 두 칸이면 해볼 만한데. 저도 아직 안 해봤네. 아, 그래요? 그럼 하면 안 되겠다. 어? 그쪽은 아, 이게 휠이 나갈 것 같아. 저 찍으면 몸무게 됐는데.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테크닉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 네. 다음 주 이제 주행 저희 나갈 거라서. 네. 어쨌든. 뭐 기본에 필요한 거는 여기 난지까지 오셔가지고 다 한번 훑기는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딥하게 못했던 게 이제 뭐 코너링이라든지, 다음에 뭐 스탠딩이나 뭐 이런 또 조금 빠진 구석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행에 필요한 건 어느 정도 했고, 또 다음 주에 산에 가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산은 아무래도 어필이 많고 이래서 어필 같은 것도 좀 한번 해보실 것 같고, 이 바이크 있으신 분들은 이 바이크 가져오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여러모로.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아까 이제 강의해 주셔갖고, 네. 펌핑의 느낌이 왔어요. 점프할 때. 마지막에 그게 좀 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네. 근데 아까 지금 올라갔다가,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꺾여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뜨면 위험한 거거든요. 제 경험상.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 한번 좀. 기우는 거? 네, 모두를 위해서, 네. 설명 부탁드려요. 올라가셔서 이제 기우는 거는, 일단은 밑에가 가벼우신 분들이 이제 많이 기우고, 빵 위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위가 다리를 끌고 가는 거. 그럼 페달에서도 발이 떨어져. 오케이. 네. 그리고 위에서 컨트롤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위가 굳으시는 분들, 으 이렇게 으 뛰면서 쪄도 그냥 동네 구경 하듯이 여기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시야에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뜨면 긴장할 때가 있었단 말이야. 긴장하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펌핑을 세게 하시려고 하는 거. 나는 펌핑을 뛸 거야, 빡! 그게 아니라 처음에 뭐로 해야 된다고요? 속도빨로. 저기를 끝까지 넘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속도빨로 하셔야 돼. 속도빨로 하는 게 잘하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도로 해야 되는 실력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속도로 가셔야 돼. 어차피 트레일에 가서도 그만한 속도가 안 나오면 결국 라이딩이 느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빨로 하고, 속도로 해서 저 첫 번째 점프대 정도를 넘게 되시면 그거에 맞춰서 펌핑 실력이 이미 좀 늘어 있어요. 왜냐면 속도가 빠르면 펌핑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 점프의 각도를 세우는 연습.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추후에 하는 거고. 일단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점프를 했을 때 뉴트럴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랜딩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 평지에 랜딩 하시잖아요. 네. 저는 어디에 랜딩 하죠? 정확히 앞으로. 내리막에 랜딩 하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익히는 과정으로 가야 돼요. 근데 또 내리막 랜딩은 아까처럼 약간 앞쪽으로 자전거를 어떻게 해요? 기울여 줘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이런 연습들을 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좀 라이딩 많이 하는 시즌에는 라이딩 많이 하시고, 이렇게 겨울 시즌 같을 때는 또 내가 1년 농사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시간 맞추셔서 틈틈이 모이셔서 이렇게 연습도 하러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을 안 하고 산에서 주행만 해서 느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연습을 안 하면 절대 안 느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연습을 해야지만 얻어지는 것.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또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아, 뭐 다른 데 네. 보면은 우리는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네. 착지를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 보면은 꼭 이걸 그 테일이라고 하나? 네네네. 옆으로 꺾더라고요. 네. 이유가 이제 테일 윗이나 뭐 그 테이블 탑 이런 거는요, 원래는 이제 에어 턴 동작들이 많아요.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해외 트레일에 가면은 요렇게 뛰는데 90도 꺾어서 랜딩을 해야 되는. 가다가 공중에서 90도를 꺾어서 일로 가야 돼. 뭐 이렇게 해서 꺾어서 일로 가거나. 아니, 네. 그냥. 아니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퍼포먼스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끝나잖아요. 근데 해외는 막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막 이렇게 페스티벌처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윕 컨테스트, 그다음에 테이블탑 컨테스트에서 공중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컨테스트들을 해요. 네, 이제 그런 지금은 퍼포먼스로 발전을 한 거고, 원래 그 기술의 시초가 이제 그런 공중에서 에어 턴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스크럽이라고 해가지고 점프대 모양대로 최대한 낮게 날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레이싱에서 빨리 가기 위해서 개발된 거죠. 레이싱을 하다 보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속도가 빠르면 높게 뛰어지겠죠. 높게 뛰면은 포물선이 길어지고, 포물선이 길어지면 거리가 늘어나죠. 거리가 늘어나면 기록이 느려지니까.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도 점프를 최대한 낮고 빠르게 뛰기 위해서 뭐 스크럽이라는 레이싱 기술이 나오기도 했고, 다 거기서 처음에는 실용적인 영역에서 먼저 나온 거고, 기술들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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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소감. 재밌었어. 진짜 한번 양쪽 다 뛰었잖아요. 한번 해볼만 합니다. 방금 전까지 점프 안 한다고 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놀다 가세요. 예. 네. 다들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어. 점프에 너무 못쓴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는 것 하면은 아니 회장님이 목숨 내놓고 타라던데. 급격히 말이 없어졌다. 일어나 예언하고 모든 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친중 내분노 혹은 종북 세력이 킹 것 중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입니다. 쭉. 좋아. 편하세요? 이게 정화된 느낌. 속이 정화된 느낌. 빠질 거라고. 그거 준비는 제가 잘한대요. 안 죽자? 네.